카림배 프로 여자 국수전 준결승전. 자, 이슬아 강지수 선수의 바둑이 많이 그려진 상황인데요. 이제 남은 곳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자 이제 백이 한 수 뒀죠. 지금 날일자, 네, 여기를 하나 갔어요. 아까 차단도 볼 수 있는. 아 근데 이것도 연결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흙이 네, 어차피 연결이 잘 안 돼요. 여기를 둬도 네. 네, 뭐 건너붙이는 게 있고 네, 치받으면 역시 끼우는 게 있어서. 네. 이게 뭐 막상 되게 착한 수 같지만 막상 그렇진 않습니다. 네, 괴롭히는 순가요. 그러니까 이 바둑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결국은 우변 흙집이에요. 이게 얼마나 나느냐. 예를 들면 지금 이 정도 선에서 흙이 한 수만 더 둔다면은 꽤 큰 집이 만들어지죠. 네. 이러면 집으로 오히려 이제 흙이 그 유리한 형태가 되는 건 맞는데 좌변이 아직 미생이지 않나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백이 즐거움이 많아요. 되게 이 바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좌변 쪽이죠, 좌변. 네. 예, 지금 이슬아 선수가 아예 지금 안 두고 있는데 이거 뭐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는 것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바둑은 분명히 이슬아 선수가 편해요. 네. 예, 좀 즐거움이 많습니다. 지금 강지수 선수가 두 점머리를 두들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백의 입장에서는 그 한 점을 한 점을 축으로 잡으면서 너무 걱정이 없어졌어요 지금 돌들이. 지금이라도 그냥 받는 수 말고 다른 게 없을지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받아야 돼요. 다른 거는 뭐 이쪽을 어디 건들기도 애매해요. 연결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둬도 네. 이게 다 봉쇄가 돼버리면 또 흙이 좀 곤란하죠. 왜냐면 여기는 흙이 백이 이거 호구치는 수랑 여기 두는 게 맞보기라 살아 있거든요. 뭔가 강지우 선수도 제가 보기엔 그냥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반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땅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아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두어도 이것도 흙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단수치고 있게 되면은 이후에 여기가 정리가 안 됩니다. 네. 모양이. 이쪽 백만 보면은 흙이 이러고 단수를 쳐야 되니까 그때 호구를 치는 순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공격이 안 돼요. 이 백의 형태가. 저는 여기에 지금 끊으면 도대체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는 자리거든요. 이제 이런 데 흙이 그냥 받았다고 봤을 때. 네. 이걸 보면은 이렇게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단수나 이쪽 단수가 선수면 이거 진짜 위험해 보이고요. 뭐 다르게 받기도 애매해요. 지금 흙이 그렇다고 일로 버티는 것도 이게 연결이 되면 좋은데 이쪽으로는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끊는 수가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쪽 다섯 점이 잡히니까 이것도 흙이 안 되죠. 여기 형태가 백이 언제든지 여기가 선수라서
예, 교환을 돼 있진 않습니다만 원진이 선수라서 막상 흙이 둘수 있는 곳이 몇개 없네요, 형태가. 먼저 뭐 건너붙여서 물어보던가 하는 건 없을까요? 이런데요. 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이거는 제가 괜찮았나요? 보기엔 그 집에 계신 그분도 흡족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젖혔어요. 이게 상당히 비슷한 의미로 보여요. 지금 이소영 캐스터가 말씀하신 수랑 아주 비슷한 네. 의미인데, 이슈도요. 네. 지금 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끊으면 아마 이그한 점을 잊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아뭐 실전에서 보여줄 것 같네요. 예, 그쵸. 그러니까 아. 아주 비슷해요. 이소영 캐스터가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네. 되는군요. 그런데 이제 흙 조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강효 선수가 이게 너무 손해라서 실리로. 네. 연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손해지만은 이렇게 교환을 한 건데, 이건 집으로 손을 많이 봤어요. 네, 이슬아 선수는 이제 여기 득봤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잡는다 뭐 이런 거는 지금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안 보는 해서 건가요? 예, 요 정도로만 집을 줄여놓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정도 집은 내줘도 지금 백이 내가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집으로 많이 앞서는 건가요? 한번 보죠. 뭐 지금 흙이 그냥 쉽게 이 정도로 둔다고 보면은 이게 대략 몇 집이죠? 네, 일곱. 대략 한 35집 형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집은 마지막 흙이 제가 보면 다 하나, 합쳐도 10집 둘, 정도밖에 못볼것 셋, 같아요. 넷, 그러면은 다섯, 45집.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사장님, 강주 선수도 뭔가 버티는데요. 100은 이제 100이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까 같이 되면은 이쪽이 여기가 대략 20집, 25집 정도 되는 형태죠. 그리고 여기가 한 10집, 35집 정도 되고, 네. 여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자체로 이미 한 10집 정도 나 있거든요. 네. 반면 그러니까 계산인데요.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런 형태고, 100이 또 이런 데 끊어서 계속 네.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일단 그냥 지켜서는 지금 강진 선수가 봐두기 쉽게 말하면 답이 없어요. 네. 자, 우중앙 쪽 진행이 되면서 차이도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좀 수순이죠. 이제 여기를 먼저 찔러서 놓고 여기를 들여다보면 흙이 백이 이렇게 이어주질 않죠. 뭐 쌍립을 받는다거나 밀어서 받으니까 미리 들여다보고 네, 찌른 거는 일단 네. 강진 선수 좋은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도? 지금 백도 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는 둔다면은 그냥 아래 날일자로 가기에는 이렇게요. 한게 없을까요? 아니, 뭐,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일단 여기가 크니까요. 이게 막히는 게 생길 때 뭔가 나가고 싶긴 한데. 단발 나올까 봐. 네. 여기도 약간 연결이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지가 않죠. 흙이 막 이런 식으로 끊을 수도 있는 형태라서. 이거 들여다본 수는 강진 선수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자, 좋은 승부호 보여줬고요. 저는 이슬아 선수가 여기를 왜안 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컨셉인 것 같아요. 우세해도 뭔가 무리하지 않고 좀 유하게 흘러가는 바둑을 보여주는데요. 네. 아, 근데 그 자리가 아주 기분 좋은 곳입니다. 네. 여기가 모양이 흙이 네. 찌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딘가 끊지를 못해요. 단수 치는 순간 여기가 끊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주는 순간 흑이 거의 뒤로 받아야 되는 형태라 상당히 기분 나쁘죠. 이거 그냥 여기 맞고 버텨야 될것 같은데요, 현재 선수. 지금 다 받아줄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당했어요. 냉정합니다. 그럼 이제 백도 하변 차단은 걱정 없는 건가요? 네, 여기는 사실상 연결이 돼 있죠. 뭐 이렇게 두면은 찍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흑이 다르게 끊을 수 있는 자세가 잘안 나오죠. 막는 건 이제 네. 나와서 끊는 게 되니까. 네. 붙이는 게 돼요? 자, 맘 놓고 들어가는데요. 이건 너무 끼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둔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이스라 선수는. 귀도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수라서 백이 흑은 끼워서 둬야 합니다. 지금은 끼울 수밖에 없어요. 뭐 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흑 치는 순간 백이 다 연결이 되고요. 이게 봉쇄가 안 되죠, 여기서. 뭐 늘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이 당했고요. 네. 그렇다고 늘자니 이어서 이거 또 이렇게 받아야 되고 싫죠. 아니면 그거 안 될까요? 지금 백이 붙였으니까 하변을 아, 막고 여기요. 좀 노려보자. 네. 근데 네. 이거는 거의 안 잡힐 것 같아요. 다섯, 이렇게 둬도 여섯, 잡힐 형태가 일곱. 아닙니다. 그냥 드네요. 그러면 이제 이건 백이 여기까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찌르면요? 같이 찌르겠죠. 모양이요. 역시 잡힐 형태가 아니에요. 네. 예, 네, 그쵸,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틈을 보이면 상대가 더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바둑은 사실 느슨하게 두면 안 돼요. 이게 막는 수는 끊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선수니까 너무 쉽게 네. 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찔렀을 때 늘어야 하는데 이거는 딱 봐도 잡힐 형태가 아니죠. 뭐, 네, 젖히고, 계속 끊어야 되는데 이거 네. 막으면 설령 이세 점을 잡아도 득이 없어요. 이쪽을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네. 이거는 이 강지 선수가 아까 끼웠어야 돼요. 끼워서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둘 수밖에 마지막 없거든요, 백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 넷, 흑이 선수를 다섯, 잡아야 되는 여섯, 형태인데 일곱, 여덟. 그냥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 나와서 끊어버리면 네. 이쪽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래쪽도 안 네, 물론 이제 되는군요. 여기는 잡히진 않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지켜야죠. 네. 여기는 끊어도 나가서 네.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배부침이 있죠. 그래서 백이 때리고 크게 두 점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러면 네, 여섯. 약간 흑집은 늘었네요. 한 40집 정도 됩니다, 집이. 네, 백집은 뭐좀는게 없는 거예요. 흑집은 그렇다면 여기가 40집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쉬운 집 정도 되는 거고요. 백집도 늘었을 것 같아요. 뭐, 복귀하나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고 보니까 그냥 빨리 두는 거죠. 때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백집도 늘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아까 20집이 조금 넘는데요. 25집. 35, 45. 그러니까 집만 보면 한 5집 정도 흑이 이겨 있는데 네. 이제 백이 많이 괴롭히겠죠. 아, 근데 이건 젖힌 건좀 아깝네요. 이거 이런 데 먼저 끊어놨어야 되는데 이런 걸다 하질 못했어요, 지금. 그 생각 자체를 네, 안 하고 예, 있었던 안것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아예 생각을요. 이스라 네. 선수는 그냥
공격 같은 거안 하고 그냥 집 끝내기 해도 지금 이겼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이 봤죠. 그렇게 했다가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도 두 선수가 만났던 올 초에 있었던 여자 네. 리그에서 그랬었죠. 그러니까 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터움이나 강한 점을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슬아 선수가 네. 지금 이런 데 지금 미생이 떠 있는데 이걸 공격하면서 득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끝내기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날을자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끝내기 하면 제가 보기엔 집은 지금 미세해요. 집만 보면은 이 공격이 전혀 안 된다고 네. 가정하면요. 지금이라도 끊는 자리가 가능하긴 한가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좀 퇴색된 게, 뭐 예를 들면 똑같이 둔다고 하더라도, 네. 이견이 돼 있어서 밑에가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중앙을 연결하면 돼요. 흙이 호구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수순이 참 애매한데 지금 끊는 것 같죠? 네. 수순이 영 네. 마음에 안 드는데요. 왜냐면 이거는 이거 들여다본 것도 악수예요. 뭔가 좀더 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백이 때린 다음에 흙이 손을 빼도 그만이잖아요. 여기 이것도 들여다본 것도 안 해놨어야 되고요. 흙이 뭐 이렇게 밀어버릴 테니까 너무 일루 단수 치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근데 그 수는 중앙을 아니 늘었어요? 이거는요 이러고 밀어버리면 선수인 거죠? 아니 이건 밀면은 이건 백의 주문이죠. 밀어버리면 이 다음에 여기 막히면 흙이 잡힙니다. 네. 어? 이거 괜찮아요? 갑자기 그 어디 드라마에서 대사를 제가 친것 같아요. 그 로봇 연기하는 그 있지 않나요? 아, 소영 씨 모르시나 보네요. 네. 너도 인간이니? 아, 그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그 너무 딱딱하게 연기를 해서 네. 로봇 연기라고 이제 했던 아. 그 괜찮아요?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했네요, 제가. 아, 이거는 강지우 선수가 여기는 단수를 일로 쳤어야죠. 치고 이렇게 이었어야죠. 네. 여기는 보면은 네. 자체로도 이미 흙이 많이 당했어요. 자체로도. 아, 아까 그게 집으로도 더 득이었던 네. 거예요? 여기가 좀 최소한 뭐 살더라도 이쪽에 백집이 꽤날것 같고 다음에 두 점머리 맞아도 계속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당장 일단 사는 게 문제입니다. 흙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치려는 것 같은데요, 네, 단수를. 백이 이을 수 있나요? 치중이네요. 강지우 선수 얘기는 네. 잡으러 올려면 뭐 막거나 있거나 해야 되는데, 뭐 비슷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교환이 되는 순간,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교환이 되는 순간, 백도 자체로 봉쇄를 당하면 살아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요견이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이어야죠. 그럼 아마 이제 이걸 둘 텐데 이제 흙도 못 살았죠. 여기 네. 연결해야 되죠. 그럼 백은 그냥 늘겠죠, 당연히.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약간 흙이 두는 게 선수가 이제 뭐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면 지금 자체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흙이. 그리고 백이 막상 좌하 넘어가는 것도 큰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런 식 공격하다가 이슬아 선수가 여기만 젖혀도 사실 그만이에요. 다음에 이 막는 게 선수라서 네. 이걸 막으면 여기 집이 몇 집이 늘어납니까, 여기가? 15집이 갑자기 생겨요, 100집이.
네, 이거 한점 잡겠죠. 네. 아, 이거는 강지수 선수가 절망인 게 지금 살아도 집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살기 위해 보태주는 게좀 많네요. 아마 이스라 선수는 적당히 두다가 여길 젖힐 거예요, 호구를. 강지혜 선수가 확실히 좀 컨디션이 그 여자리그 둘 때랑은 조금 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강지혜 선수 원래 최대 강점이 이 굉장히 빠른 스윙이거든요. 네. 난전에서 하나, 둘, 그 굉장히 셋, 톡톡 뛰면서 넷, 그리고 다섯, 그 여섯, 쉽게 일곱, 말하면 여덟. 약간은 무리스러운 것 같은데 그거를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인데 네. 오늘은 곳곳에서 지금 느슨 한 수를 너무 많이 뒀어요. 지금. 너무 큰 판이어서 그랬을까요? 예. 몸을 좀 많이 사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이스라 선수가 굳이 막 힘들게 두지 않아도 좀 너무 편하게 판이 좀 짜였습니다. 뭐 입단 연차만 하더라도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스라 선수고요. 네. 전쟁에서 이기려면 모험을 걸어야 됩니다. 강지혜 선수. 어떠셨어요? 입단 2년차 때 가능하셨었나요? 제가 입단 2년차 때가 저의 아주 짧은 전성기였습니다. 가장 하지만 성적이 좋을 때가 하나, 입단 2년차였어요. 둘, 모험심이 셋, 가능하셨군요. 네, 그때는 여섯, 일곱, 여덟, 괜찮았습니다. 네. 믿기 힘드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때가 제가 성적이 제일 네. 좋았는데요. 제가 그때가 아마 18살? 뭐 이때쯤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겁이 없었죠. 네, 서두에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정말 이 결승의 이름을 올리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많이 긴장이 되고 오늘 그 술기 하는 모습에서만 보더라도 좀 뭐랄까 좀 둔탁함이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평소 강지수 선수 같지는 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저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주면 상대방이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뭔가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상대방에게 만들어야 이스라 선수도 어려운데 지금은 잡지 않아도 돼요, 바둑이.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백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무리를 할 필요도 없고 흑이 이제 이런 데 뛰면은 그냥 이런 데만 젖혀도 흑이 연결을 할때 아마 이제 뭐 그냥 두진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만 해도 집으로 이거는 그냥 백이 이겼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과연 갈까요? 정말 살려만 주세요라는 얘긴데요. 계산을 해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흑이 이렇게 두고 이 그림이라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거는 뭐 당장 두진 않은 10집이 좀 넘는 끝내기니까 7 얘가 42집이고요. 45집. 한 쉬운 두집 정도 흙이 나거든요. 100집이 하나, 둘. 이것도 덤에 걸렸거든요. 뭐 반면으로 비슷한 정도 같아요. 이 그림이면. 백도 쉬운 집은 마련이 된 네, 거군요. 쉬운 집은 뭐 두텁게 나 있습니다. 여기만 넘어가는 순간. 여기. 흑이 진짜 이거 너무 버티고 싶은데요.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체로 못 살아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네. 안될것 같아요. 이건 아. 이쪽에 못 살아 있기 때문에 팩이 이쪽에 두터워지면은 이거 잡으러 갈거 아닙니까? 네. 아, 못 버티죠. 네, 그럼 못 여기 가네. 아마 여기 젖힐 거. 아, 한칸 띄어서. 아, 제가 이스라 선수를 잊었네요. 제가 순간적으로 본지 오래돼서 개가로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잡으러 가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좌하 빠지기 어려울까요? 지금도 못 빠지죠. 여기를 둬도 이견이 돼 있으면 네. 이제 뭐 끼우는 게 있으니까 백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한 칸만 띄어도 이 끼우는 순간 잡혀요. 여기가 지금 아, 중앙이 그렇죠. 후수한 집, 여기도 후수한 집이라서 그럼 흑이 여길 지키면 이거 잡으러 가면 이거 갈 데가 없잖아요, 흑이. 네. 아, 백이 먼저 걸어오는 게 아니라 걸어 잠그는군요. 네. 그 지금은 거의 받아야 되거든요. 뭐 이쪽을 받든 뭐 호구를 치든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이거 잡으러 갈것 같은데요, 이드라 마지막 선수. 하나, 둘, 셋, 넷. 자, 뭔가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 선수를 잡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면 자체로는 손해지만 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뭐 이렇게 살던 아니면 중앙을 한 칸을 뛰던 뭐 밀던 이렇게 해서 이쪽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네요. 백의 강수라면요? 백이 강수라면 그냥 때리는 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받으면 어쨌든 득이죠, 이게. 욜로 돌이 있어야 이쪽 흙이 살아갈 때좀 도움이 되니까. 이게 근데 계속해서 잡으러 가기에는 뭐 예를 들면 한 칸을 뛰면 네. 네, 일단 때리네요. 네, 연결을 할것 같고요. 근데 왜 연결을 또 그렇게 하죠?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낫죠.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게 낫죠, 싸울 때는. 네. 아, 지금 이스라 선생님 표정 보셨죠? 네, 그냥 살려주자. 노련하네요. 네. 이거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여기를 나갔다가는 네. 이제는 백이 완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잡으러 간 다음에 이런 데 두는 거를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이제 이쪽에 살아있기 때문에 막맘 놓고 잡으러 가겠죠, 이제는. 그러면 흑이 지금 뭐 여기를 뭐 민다거나 이렇게 네. 좀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흑이 여기, 백이 여기를 연결하면 이게 다음에 이수두 선수라서 둔다면 이제 이쪽으로 두는 게좀 마지막 나은가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형사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글쎄요, 있는데, 강지은 선수 뭔가 형세를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네. 같아요. 지금 여기도 선수고, 우리 나중에 이제 백이 지금 이게 선수예요, 또. 다음에 이렇게 먹히면 또 집이 엄청 크게 납니다. 네, 거기는 선수가 되는 곳이죠. 흙이 더 여기를 다음에 찍게 되면은 네. 백이 못 삽니다. 쉬은 42집, 44집에 쉬운 두 집, 백은 뭐 흙은 거의 집이 똑같고요. 여기가 이렇게 나중에 된다고 보면 이것도 지금 백이 끊는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그냥 흙이 둔 걸로 봐도 네. 하나, 둘, 여섯. 백이 쉬운 집 정도 나는데 사석이 백이 세 개를 더 따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서로 간에 집이 비슷해요. 뭐 쉬운 두 집, 쉬운 세 집. 여기 그냥 받는다고 보면. 그러니까 반면 승부예요, 지금 이 바둑은. 그리고 여기가 또 잡는 게 있죠. 백이요. 요거 지금 계산 안 했거든요.
그 냉정하게 보면 지금 반면으로도 백이 조금 좋은 거죠, 바둑이. 지금 우변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넘어가는 수는 사라진 건데요. 혹시 백, 여기요. 네. 그렇죠. 넘어가는 건 없어졌죠. 백 전체로 좀 노려보자.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백 전체를 노리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일단 이쪽을 젖히고 네. 백의 역을 다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 받아주면 이래도 제가 보기엔 살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마지막 선수라서. 하나, 둘, 근데 이걸 다 셋, 받아주질 않거든요. 넷, 지금 여길 다섯, 젖히면. 여섯, 그렇잖아도 지금 이슬아 일곱, 선수는 내가 여덟, 어디 잡히는 게 없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여길 두는 순간 바로 연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여길 늘거나 여길 지킬 거예요, 지금. 지금 이슬아 선수는 딴 생각 안 하고 지금 여기만 보고 있을 네, 겁니다. 그래도 넉넉한 네. 형세군요. 이걸 뭘 늘거나 아니면 한 점을 끊어잡거나. 그것도 뭐 다섯 좋나요? 점을 잡았어요. 이게 열 하나, 12집 정도 되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도 흑돌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네. 이때 연결하면 그만이거든요. 이 백은 사실 뭐 잡을 수 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그뭐 이소영 캐스터도 계속 얘기하셨지만은 그 경험의 차이가 오늘 아주 마지막 여실히 좀 드러나는 하나, 바둑인데요. 둘, 셋, 넷, 다섯, 이슬아 여섯, 선수는 그래도 일곱, 이런 여덟, 샵을 경험을 많이 했죠. 강지우 선수에 비하면 큰 승부를 해봤는데 강지우 네. 선수는 제가 보기엔 너무 긴장을 했네요. 지금 두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떨면서 둔다고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뭐 상대는 그렇게 둘 생각이 전혀 없는데 혼자서 지금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서 두고 있어요. 오히려 이슬아 선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둘까 막 생각하고 네. 있는데 강지우 선수가 먼저 물러나고 있으니까 백 입장에서 너무 편한 거죠, 지금. 뭔가 좀 어렵게 어렵게 운영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면서 네. 정리시키니까요. 지금 결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바둑 자체 형세를 지금 강지우 선수가 굉장히 잘못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중에, 네. 네, 석점 있는 것까지. 그렇죠. 여기서 선수죠. 지금 이게 넘어가는 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물론 흙이 도는 게 선수긴 한데, 그게 크진 않아요. 저좀 두터운 데만 두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슬아 선수의 판단도 좋았는데요. 근데 오늘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슬아 선수가 잘둔 것도 있습니다만은 강지우 선수가 너무 상대방을 편하게 해줬어요. 바둑이 초반에 나빠졌는데 전혀 승부수도 날리지 않고 오히려 이긴 것처럼 뒀거든요. 지금 그리고 판이 딱 중요해지고 집중할 때 되니까
이스라 선수가 그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기침하는 모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의도된 연출이었나요? 아니, 바이러스도 긴장해서. 아, 지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서 아마 컨디션이 좀 회복됐을 수도 있어요. 두다가. 아, 두다가요? 네. 집중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아, 괜히 끊었다. 지금 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 만약에 받았다거나 이제 단술 친 다음에 여기 틀어 막아버리면 이건 네. 진짜 일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길 두었는데 왜 끄는 건가요? 약간 후회했어요. 지금 끄는 수를. 그럼 이제 여기 좀 당했죠. 먹여치고 여기까지 다 당해야 되니까 네. 물론 이제 기분은 나쁘지만 지금은 백 입장에서는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만큼 넉넉해요. 여기 이제 이거 교환하고 네. 이거 빨리 이을 것 같은데요. 그냥 연결하나요? 아 그렇게 두면은 어? 아직 연결 안 됐죠 이수도. 지금 그냥 찌르면. 아 근데 지금 흙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아. 예. 뭐 그리고 두 시간은 없죠. 네, 뭐 어디 급한가요? 갑자기. 굉장히 빨리 드는데 종반은 좀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끊어 잡지 않을까요, 이제? 그 다음에 연결해도 되는군요. 아니, 흙은, 백은 지금 살아있어요. 여기 끊어져도 여기를 두면 집이 나죠. 여기에 중앙이... 지금 한 집이 나 있죠. 아, 네. 네, 집이 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집이 나 있어요. 이스라 선수의 승리가 좀 더 확실해지는 국면이 되어갑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림배 프로 여자 국수전 준결승전입니다. 이스라 선수는 한 시간이라는 시간에 있어서 아직도 남아 있네요. 그러네요. 아직 제한 시간을 다 안 썼네요. 네, 저 확인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바둑의 그 형태, 그러니까 흐름을 말해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이스라 선수가 바둑이 초반부터 잘 풀렸고, 그리고 중반부터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한 시간이 남아 있을 정도 좀 여유가 있었죠, 바둑이. 이게 좀 그 컨디션 안 좋고 그럴 때는 수도 잘 안 보이지만 계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강지우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이 바둑은 전체적으로 좀 문제였지만 특히 형세 판단에서 좀 치명적인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같은 프로 기사끼리 두었을 때 이렇게 무난하게 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 불리한 쪽에서 당연히 뭔가 어려운 수를 막 둬야 하는데 지금 이 바둑은 강지우 선수가 전혀 그런 걸 보여주질 못했어요. 반대로 더 수비를 했어요. 뭔가 그 종반으로 가려고 했던 것 자체도 형세 판단에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바둑만 봤을 때는 이슬아 선수가 그래서 좀 기침이 심했거든요. 네. 근데 컨디션이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바둑 내용만 봐서는 저 이슬아 선수는 사실 이 바둑에서 글쎄 뭐 실수 뭐 이런 건 거의 잘 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 네, 내용이 훌륭했죠. 네. 그 첫 맞부딪힘 좌에서부터 그 앞서갔던 스코어에 있어서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사실 이슬아 선수가 이제 올해 한국 여자 리그에서도 성적이 아주 좋았지만은 이제 중국 갑조 여자 갑조 리그에서도 총 6판인가를 두었는데요. 한국에서 오유진 선수와 함께 딱 두 명만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중국 여자 갑조가 정말 멤버가 셉니다. 예, 아주 잘 두는 선수만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또 제한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거기서 아마 이슬아 선수가 그 6판을 두면서 네. 막 계속해서 실전 감각이나 뭐 이런 데에는 충분히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뭐 저기는 특별히 수가 되는 곳은 아니고요. 예, 받으면 되죠. 손에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저 형태만 보면은 이쪽으로는 흙이 손인데 여기가 네. 이제 흙이 찌르고 이으면 선수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서로 간에 백이 요수는 이쪽이 정수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흙이 두는 게 선수가 안 되거든요. 아, 돌을 던졌네요. 네, 항복을 선언합니다. 글쎄, 어디부터 얘기할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어디였을까요? 아쉬워하는 부분이. 일단 그 바꿔치기 이후에 이게 근데 이건 서로 간에 생각이 좀 다르네요. 이슬아 선수는 여기 끊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바로 했고 네. 강지우 선수는 그거는 그냥 괜찮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예, 네, 그거죠. 지금 그거 그대로 나오네요. 저희 그려봤던 네. 진행인 거죠. 자, 이슬아 선수는 오히려 흙 입장에서 뭔가를 더 봤던 것 같은데 맞겠네요. 네, 저희가 보여드린 것보다 좀 더 진전됐네요. 예, 네, 이건 맞겠죠. 결국은 중앙에서 뭔가 백을 잡는 건 당장은 안 되고요. 네. 여기 있고서 여기 맞고 수상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슬아 선수는 버려도 된다 그거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네. 얼른 호구를 쳤던 네. 거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다르게 생각을 했네요. 이슬아 선수 거기 호구 쳐서 너무 만족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좀 흙 쪽에 만들어지는 그림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여기서 좀 별 소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실리 쪽이 어땠느냐라는 강지수 선수의 의견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쪽보다도 요 초반에 네. 요 지금 이제 복귀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이슬아 선수가 잘 됐어요. 바로 기울었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이슬아 선수도 먼저 끊었어야 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먼저 끊었어야. 그러면은 백이 나갔다고. 이거는 나가겠죠. 하셨었는데. 네. 돌고 돌아 초반에 대한 연구까지 나눠보는 두 기사입니다. 자, 바둑은 백의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슬아 선수, 강지수 선수를 꺾으면서 결승전에 선착합니다. 뭐 생애 첫 최초 뭐 여류 꽃보다 같은 여왕전에서 결승전이 있었지만은 네. 국부전에서 최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슬아 선수의 오늘 바둑 정말 내용이 좋았던 것 같은데 역시 베테랑은 베테랑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경험의 차이를 오늘 그거 말고는 좀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강지수 선수가 완전히 몸이 굳어가지고 네. 바둑 두는 내내 뭐 처음 끝까지 결국 회복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둑 승부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너무 싱겁게 결과가 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었는데 바둑 내용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네, 이것이 프로군요. 네, 혹시 확실히 몸이 안 좋으면 더 잘 둔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슬아 선수가 재작년에 오정아 선수에게 막히면서 준결승전에서 탈락을 했는데 올해는 정말 기분 좋은 그리고 이 전체 기사들이 참가하는 기전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렇습니다. 번개 승부도 처음이에요. 네, 뭐 아마 본인은 상당히 기쁘지 않을까 네. 드네요. 자, 반대쪽에서는 오유진 최정 선수가 기다리는데요. 어느 누가 올라오도 정말 재미있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두 선수 모두 강해서 네. 예, 누가 올라와도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승리를 거둔 이슬아 선수와 함께 바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시던데요. 괜찮으신가요? 안 그래도 좀 고열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네, 지금도 이제 약을 원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졸려서 네, 그것도 이제 안 돼서 네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근황을 잘 몰라서 최근에 중국에서 오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언제 한국에 오셨나요? 어떻게 아셨죠? 제가 이제 어제 중국에서 이제 막 귀국을 해서 이제 이제 그 이현욱 감독님 이제 그 시합 끝나자마자 좀 이렇게 약간 쌩깠다고 해야 되나 좀 죄송하고요. 이제 오늘 만나면 네.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유학을 갔다고 이제 기사가 났어요. 이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은 지금 이제 막 들어가서 좀 적응도 안 되고 너무. 아, 그러면 여러모로 좀 뭐, 힘들어서 원래는 네. 이제 말을 아직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네.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유학 가서 이제 하시는 게 이제 기사가 맞나요?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왜 제가 갑자기 바둑을 안 두고 그 왜 유학을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사실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제가 여자 리그에 잘했지만 세계대회 여자 대회도 참가 기회가 없고 또 그리고 제가 세계대회를 이제 선발전 기회를 얻으려면 몇 판을 이겨야 되는지 네. 좀 이제 작년에 좀 공부 안 하고 집에서 좀 놀면서 좀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네. 뭐 조금씩 성장하려면은 제가 뭐 한 50세 정도 돼야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로 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시긴 결승에 이름을 올렸는데 가볍게 질문을 했다가 굉장히 네. 진지하게 지금 얘기가 됐는데요. 이렇게 놓아드리고 싶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좀 그 잠깐 그 더 인터뷰를 하기 전에 네. 바둑을 잠깐 보시면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네네네. 지금 보니까 복귀할 때 첫 장면이 여기 끊는 장면 계속 얘기를 하던데 예. 이게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흑이 그러니까 이제 축이 안 돼서 그 어제 아까 제가 복귀해서 잠깐 나왔을 때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됐었는데 예 지금 그 이제 젖혀가고 뭐 이런 이제 진행이었죠. 그쪽 축이 제가 운이 좋게도 유리해서 그래도 저는 버리고 그냥 그 중앙 이런 이쪽 식으로요? 그 이게 어느 쪽이죠? 우변? 네 그쵸 그 부분을 이제 올인 작전을 사실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귀를 호구를 당하는 거는 너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전에 그러니까 여기를 뭐 버리던지 손을 빼도 그래도 귀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돼서는 확실히 잘 됐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불안전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서 좀 너무 두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초반에 이쪽 진행은 어땠나요? 초반 이쪽 싸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반에 늦목자를 했을 때 상대가 붙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최신 변화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웅크려서 받았는데 그렇죠. 상대가 다시 잽을 날리길래 화낸 건가요? 아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디를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원래 여기서 어디를 둬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네, 근데 실전에 잘 되지 않았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전에도 백이 계속 잘 됐던 것 같은데요, 그림이. 그러니까 저기를 그 백이 젖혔을 때 그냥 손을 빼고 나중에 젖히는 노림을 하는 게 어차피 백이 이제 둘 데가 없으니까 그쪽 그렇죠. 부분은 그냥 네. 그런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저도 이 모양은 처음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가 돼서는 백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를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한 점을 먼저 단수를 여기죠. 네 그쪽을 네. 먼저 해야지. 치고 이렇게. 예 그게 좀 그렇게 두면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싶어요. 저희가 한번 잠깐 했었는데. 아니 단수를 먼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이후에 이렇게 봉쇄를 해도 그렇게까지 흙이 괜찮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 진행 실전보다는 흙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이거 백이 저는 좀 백이 좀 편할 것 같은 진행이어서 뭐 중앙 봉쇄하는 정도겠죠. 확실히 근데 실전에는 그 강지수 선수가 이 수순을 이쪽을 먼저 해주는 바람에 실전이 이렇게 됐죠. 네, 그 실전은 네. 제가 너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확실히 네. 백이 좀 편한 흐름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바둑 팬인 입장에서 돌아와서 다시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유학이라는 얘기요. 일단 어디로 유학을 가시는 거죠? 이제 누가 유학 간다고 하면은 제가 네. 막 돈이 많아서 이제 바둑 하다가 이제 안 되면 네. 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그 준우승 상급으로 여자리그 준우승 상급으로 이제 겨우 이제 1학기 학비만 모아서 지금 갔는데 뭐 2학기 이제 2년 뭐 3년 이렇게는 학비가 준비가 안 돼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되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일단 유학에 있어서 응원을 드리지만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슬아 선수를 이 할인배 이후에 좀 만나보기 어려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우승을 하면은 뭐 바둑계로 돌아올 거냐 이런 말씀을 네. 이제 뭐 아주 가까운 지인분들을 물어보시기도 하지만 사실 우승을 한다고 해도 제가 세계대회 선발전 기회가 없으므로 이제 삶에 대한 마이너스를 이제 좀 그 메꿀 만한 네. 그런 큰 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당분간 혹은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당장은요. 이제 이제 신입생 너무 자세히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네. 결승전이 또 있으니까 네. 이슬아 선수가 오늘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가 일단 이슬아 선수를 계속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둑 요정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네, 하지만 이제 결승의 이름을 네. 올렸습니다. 그것도 처음일 것 같아요. 번기 승부의 결승전.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부터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1등 아니면은 제가 너무 이제 좀 만족을 너무 못해서 약간 화를 주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4강전만 해도 너무너무 잘했고요. 이제 네. 왜 결승을 갑자기 올라갔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자, 이제 결승전 상대가 최정 아니면 오유진 선수입니다. 일단은 뭐 이건 너무 다 늘 물어보는 질문이라서 진부하지만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왕에 마지막 대국을 한다면 가장 네. 센 선수와 마주하고 싶습니다. 네, 랭킹 1위인 최정 선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서 미리 한 말씀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최정 선수에게. 누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언니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좀 살살 해줬으면 좋겠어. 네, 네, 좋습니다. 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유학도 앞으로 좋은 이제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결승전에서 오늘과 같이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몸조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 글쎄요, 좀 놀랍네요. 바둑 요정이 이렇게 앞으로가 좀 걱정이 돼서 네.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마음도 좀 찡하면서요. 네. 보내주고 싶지도 않고요. 예, 저는 이제 같은 팀을 맡으면서 이슬아 선수랑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생각이 또 따로 꿈이 다른 인생을 꿈꾼다는 얘기는 생각은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우리 이 국수전에서 결승전 할인배에서 진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바둑팬 여러분들도 아마 이후에도 계속 이슬아 선수를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언젠가는 또 바둑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승하고 나면 또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언니가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승 매치가 더 기다려집니다. 자, 바로 다음 주 준결승전 이슬아 선수의 상대가 가려지는데 앞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최정 오효진, 한국 여자 랭킹 1, 2위의 대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랭킹이 이제 1, 2위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은 최정 선수가 굉장히 오효진 선수가 강해요. 네. 강하기 때문에 최정 선수의 우세를 점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뭐 두 선수 모두 페이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4강전을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 그동안의 최정 선수와 오우진 선수의 대결보다는 아마 저희가 좀 더 치열하고 그리고 좀 더 재밌는 바둑을 아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준결승전도 역시 같은 시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중계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현우 캐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